자, 여러분 조상. 네, 안나니. 수능화상 실전편. 안나니 메이크 아직도 해요? 합니다. 자, 33번 봅시다. 자, 이것도 일단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는데 구조를 봅시다. 아니 근데 다 못하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면 되죠. 자, 뭔가 인기 있는 유명한 의견의 의견과는 반대로 다시 말해서 요게 뭐라는 얘기야? 그 미트라는 말이 그죠? 통념과는 달리 이런 얘기야. 통념과는 달리.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건 여기 이제 요거 그대로 통념과 진실이 나오거든. 트루스를 발견하면 그게 답이 되겠대요. 통념과 달리 진실이란 뭐냐? 트루스는 뭐냐? 자, 그다음 그 문구 nature하고 여기 원래 일반적으로 콤마가 있어야 좀 더 흔한 표현이 돼요. nature하고 여기 이제 being이 생략된 문성원으로 부분되고 자연, 즉 뭐냐? 이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빨간 채로 있는, 피가 묻어있는 자연. 다시 말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서운 자연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서운 자연이라는 문구는 폭넓게 오해를 받아왔다는 얘기가 바로 뭐다? 미트다. 뭐다? 실제로 자연은 폭력적이다 아니다? 폭력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답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자, 그것의 유일한 가능한 언급이라고 이 문구. 문구가 유일하게 이제 언급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포식자의 행동 때문인데 이 포식자의 행동에서는 포식을 하는 대상, 포식자가 잡아먹는 놈이 may well, 여러분 기억납니까? may well, 뜻이 뭐지? may well, 그때 우리 뭘 외웠냐면 may as well도 같이 외웠던 것 같은데 분명히 두 개는 다르다. may well은? 뜻이 뭐지? 모르니 얘들아? 뭐뭐? 하는 것도 이래도 모르겠어? 당연 하다고 may as well은 뭐죠?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래서 중딩 때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중딩 때 이걸 중2 때 다 배운 거예요. 고등학생 상태에서. 자, 그것에 가장 있을 수 있을 만한 언급은 바로 포식자 행동인데 포식자 행동에서 잡아먹는 놈이 뭐 하는 것도 당연해? 가지는 것도 당연해요. 썩이란 단어 배웠죠. 뭐지 이거? 흠뻑 적시다. 그래서 피로 흠뻑 적셔진 무기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빨이나 발톱 같은 거. 자,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도 당연해요. 뭐 할 때? 그 포식자가 자리 잡아 앉을 때 목적은 본인이 잡은 프레이, 먹잇감의 사체를 개걸스럽게 먹기 위해 앉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이 무섭다라는 게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이 나왔네, 그죠?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자주 적용되어져 왔는데 싸움에 뭐 사이에서? 바로 똑같은 종의 라이벌 사이에서 적용되어 왔고 자 이렇게 적용된 건 다음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내용은 야생에서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스스로의 뭔가 위치를 확립시키는 건데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용 뭐지 이거? 자연은 되게 포악하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때문에 100% 역접이 일어나죠. 이게 뭐지? 뜻이? 직역해볼까? 그 어떠한 것도 그 진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 그 어떤 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 진실이다야? 그 어떤 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앞에 나온 내용이 진실로부터 이거보다 더 멀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가 제일 멀다? 앞에 나온 내용이 진실로부터 제일 멀다가 돼요. 비교급인데 앞에가 부정일 때는 최상급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뭐다? 진실로부터 가장 멀다가 돼요. 다시 말해서 뭐다? 앞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사실이 될 수가 없다. 가짜다 이렇게 돼요. 100% 꼬라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it doesn't make sense가 똑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이 되는 건 뭐냐? 싸움을 싫어한다. 자, 보자. 단서가 여기 들어가네. 자, 압도적인 인상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얻게 되는 인상이고요. 바로 동물들의 분쟁, 싸움을 봄으로써 얻게 되는 압도적인 인상은 가장 깊게 받는 인상은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오브 추상명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동물들이 그리고 또 자기 통제를 놀라울 정도로 잘한다는 압도적인 인상을 받게 돼요. 동물이 싸우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피를 뚝뚝 흘리는 것은 norm 원래 뜻이 뭐지? 규범이라는 얘기는 늘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피를 뚝뚝 흘리는 건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물은 통념과는 달리 진실은 뭐다?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이 되네. 그래서 진실이 되는 자 3번 보세요. 동물들은 요게 뜻이 뭘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go to great length 뜻이 뭘까요?
엄청난 길이를 간다? 뭐지 이게? 가진 가진 맞지 이거? 노력을 다 하다라는 표현. 가진 노력을 다 하다. 온갖 저것 다 해보다 이런 얘기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맞는 거지? 이게 밑에 반대인 추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싫어한다. 자연이란 건 원래 웬일로 맞춤법을 맞추셨지? 자, 어제 연습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바꿔주고 왔어. 자, 그럼 34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주제는 뭐였다? 방금 말했듯이 자연이란 건 본래 뭐다? 싸움을 싫어한다. 야생이라는 것은.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어휘 문제로 나왔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흐름이 막 바뀌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 주제가 뭔지 볼까? 인류의 선호, 인간이 선호하는 거. 뭐에 대한 선호? 엘리베이션 뜻이 뭐라고? 상승. 상승도 되고 고도, 높이. 뭐랑 똑같이? 하이트랑 똑같다고 그랬죠? 높이. 근데 노멀가 들어갔네. 그럼 뭐니? 더 낮은 높이. 더 낮은 거를 말해요. 그죠? 더 낮은 높이에 대한 인간의 선호. 인간이 뭘 좋아한다? 높은 거 말고 낮은 걸 좋아한다. 일단 잡아주시고. 근데 특히나 이건 진실인데 어디에서?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중간 지대나 아니면 더 높은 지역에 latitude 뭐니건? 위도. 위도죠. 위도는 뭐예요? 반대말은 뭐고? 경도. 그렇지. 위도는 뭐니? 가로줄. 가로선. 그죠? 위도고. 그 다음에 적도가 되고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도는 뭐니? 세로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알리는 거. 요게 영어로 longitude 이렇게 되고 경도. 여기서 말하는 건 요겁니다. 위도. 즉 북반구냐 남반구냐 적도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북반구냐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거예요. 요 개념 잘 알아주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시 봐봐. 사람들이 낮은데 저지대, 그죠? 높이가 낮은데 사는 걸, 그러니까 어디를 할까? 산이 있으면 산 위가 아니라 아래. 산 아래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에서는 중간 위도와 중위도와 고위도. 고위도. 또 다시 보다 북반구나 중간이나 북반구 쪽에서는 저지대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대체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산맥을 보자. 산맥은 높니 낮니? 높은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다? higher elevation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죠? 예시로 다시 보면 자 그 여기서 말한 그런 위도라면 어떤 위도를 말하고 위에서 말했던 북반구를 하자 그냥 북반구를 하자 밑쪽 북반구에서의 높은 지역들이 되죠. 북반구에서 높은 지역들은 그럼 봐봐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북반구에서 높은 지역 안 좋아하죠. 그럼 뒤에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사람이 적게 산다가 들어가야 돼. 북반구가 아니라 그냥 고위도하고 중위도는 북반구 남반구 둘 다 똑같이 있어.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북반구 중반구 북반구 다 말할 수 없잖아. 그 위쪽이라고 치자고 고위도를 빙신하. 자 그래서 자 그런 그러니까 고위도는 북반구를 치는 거예요. 고위도는 북반구 쪽에서의 높은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왜? 위에서 뭐라 그랬어? 북반구에서 뭘 선호한다고? 산에 아래 사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반대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는 사람이 핀디가 많죠. 뭐니 이거? 희박하게, 약하게. 반대말 뭐지? 그래, 이게 되면 틀린 거지. 어휘로 나왔다 치자고. thickly 틀리죠. 또 뭐가 되니 틀리니? densely, 빽빽하게 다 틀리죠. 그죠? thinly가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자 두드러지는데 희박하게 인구가 구성된 지역으로 두드러집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되니? 자 여기까지 뭐다? 북반구의 지금 높이가 높은 지역을 말했고 그 뒤에 보시면 지금 보세요 트로픽이라는 건 뭐니 이건? 열대지역은 어때요? 북반구 어디로 주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저위도 저위도죠 아래쪽이죠 그죠? 이거는 위도가 낮은 지역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 얘기 좀 헷갈려 위도가 낮은 지역의 거주자들은 종종 선호하는데 얘들은 또 반대로 어디에 사는 걸 선호하냐? 위에 거와 다르게 얘들은 또 산 위쪽에 사는 걸 선호한대.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치? 응?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얘들은 또 즉 우리가 다시 남반구로 넘어간 거야. 남반구 쪽은 아래쪽 지구의 아래쪽 애들은 위도가 낮은 애들은 얘들은 또 산꼭대기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집중돼 있어요. 얘는 뭐야? 이게 맞는 거지. 그치? 클러스터 뭐지 이거? 클러스터? 어떤 모임이냐면 여러분 별자리가 영어로 뭐였지? constellation 기억납니까? 네. constellation 그게 이제 별자리가 자기 위치를 잡는 거고 똑같은 모임이면 별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성단 성단 영어로 뭐다? cluster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있는 모양을 cluster라고 그래요 그 모임을 그래서 어떻게 보였지 알겠지? 그치?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산의 계곡이나 베이스 뜻이 뭐죠? 분지 분지가 뭐지? 산 지역인데 주변보다 약간 지대가 낮은 지역 어쨌든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어디에서는 위도가 낮은 지역 열대 같은 데서는 남반구에서는 그렇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어? 뭐야? 주제가 나왔는데 예시가 나왔다. 주제 뭐니? 주제 뭐라고 함축할 수 있지? 사람들은 중위도와 고위도에서는 산 안에 사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고위도 사람들은 자 그걸 골짜기나 오케이 만약 뭐 그만해 그만 자 그래서 그거 미안해 내가 자꾸 원하는 것만 잡은 맞아요 저걸 좀 멋있게 요약해 볼까 뭐라고 하면 될까 위도에 따른 그죠 사람들의 주거 환경 선호 변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선호의 차이가 있더라 뭐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예시를 보자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방들이네 그죠 남아메리카 열대 지방들 위도가 높아 낮아 당연히 위도가 낮은 곳이죠. 그죠? 밑에도 남아메리카 그죠? 밑에 남반구 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디에? 높은 곳에 사는 곳이. 안데스 산에 사는, 안데스 산맥에 산대요. 어디에서보다 근처의 아마존 저지대보다 높은 곳에 산다. 위도가 낮은 남반구에서는. 자, 그 다음. 수도가 되는 도시란 얘기는 가봐. 수도가 되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 적게 살아. 많이 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싫어한다는 얘기야. 아, 네. 좋아하는 곳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죠? 어디? 많은 열대잖아. 열대나 서브트로피컬 뭐죠, 이건? 열대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못한 건 아열대죠, 그죠? 열대와 아열대 국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란 건 놓여 있는 잡아봐 어디에 있겠니? 고위도. 고위도죠, 그죠? 높은 곳이지, 그지? 저위도. 어? 고위도지. 남반구잖아. 열대와 아열대. 저위도. 뭐라고? 저위도요. 아, 그러니까 저위도고 미안. 이 위도가 높이 높은 곳, 낮은 곳 어디에 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다. 뒤에 그래서 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이러한 도시들은 수도들은 놓여 있어요. 어디에 바로 높은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3,000m 위쪽으로 해발고도. 그래서 높이가 3,000m 위에 있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높은 높이는 어디야? 산꼭대기. 그치? 산꼭대기 이런 데서 사는 것은 허락해요. 왜 사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요 원인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왜 선호하냐? 높은 지역에 사는 것은 허락해요. 주민들로 하여금 탈출하는 것. 바로 습하고 더운 기후를 탈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감소도 시켜주는데, 바로 열대 지역에 저지대에 있는 어떤 기후와 어떤 질병을 탈출시키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하면 뭐에 대한 선호가 된다? 저 위도에서 뭘 선호하는 이유? 고고도. 괜찮은 거죠? 높은 곳에 사는 걸, 산꼭대기 사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뒤에도 선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한이 들어가요. 내용 추가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어지고 자 이러한 지역들, 어떠한 지역들 위에 나왔던 저 위도에서의 고고도, 그죠? 높은 지역에 이러한 지역들은 또한 정착되게 되는데 자, fertile 뜻이 뭐지? fertile? 비옥한, 기름진 화산 토양 때문에 사람들이 정착을 해요. 이 토양이란 이러한 산 지역이 당연히 들어가 높은 곳이죠, 그죠? 산의 계곡과 분지에 화산 토양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구를 농업 사회에서. 그래서 읽어봤더니 위에 있는 주제에 대한 예시가 각각 이어지네. 그렇지? 네, 촬영했니? 예.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휘 문제로 이제 그 연계가 됐다고 치자. 봤던 지문이지만 되게 알아보기 힘들죠. 미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개념 자체를. 아, 북반구에선 뭐가 좋고? 낮은 지대가 사는 게 좋고. 남반구에선 뭐가 좋고? 산꼭대기 사는 게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글의 흐름 문제고요. 글의 흐름 문제. 자, 35번. 일반적으로 쉬운데, 요거는 좀 틀린 사람이 있지 않고, 왜냐면, 정말 오늘은 교묘하게 잘해서 교묘하게. 그래서 주제가 뭔지 파악 못하면 그게 지금 4번이 왜 틀렸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싶을 정도로 4번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제를 처음에 잡으시면 돼요. 글의 흐름은 거의 항상 두 갈씩입니다. 처음에 주제를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주제 아닌 거 골라내라거든. 익생 필동 치워라. 안 보인다 뭐 하는지. 필동 치워. 앞에 봐. 뭘 씨발 만들어. 네가 맥가이버야? 뭘 자꾸 만들어. 치워. 치워 빨리 보통. 앞에 봐. 뭐 만들었어요? 몰라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뭐 만들었니? 뭐 만들었어. 자 보자. 자 35번 보세요. 자 첫 문장. 자 이 사람에 따르면 다른 형태의 춤과는 달리 아프리카에서 춤은 not A but B. 그러면 not A but B 뜻이 뭐다? A가 아니라 B다. 강조는 뭘 하니? A라니 B라니? B. 항상 B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뭐라고 강조하지? A뿐만 아니라 B도 뭘 강조하지? B를 항상 강조해. B를. 그러니까 B가 주제다. B가 주제다. A는 아니고. 자 다시 보자.
아프리카에서 춤이라는 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비다보다 spontaneous 뜻이 뭐죠? 자발적이에요.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표현입니다가 주제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춤은 뭘 의미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기식의 표현이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게 아닌 걸 잡아내면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 춤이 다른 걸 나타낸다를 잡으면 돼. 1번 아프리카 춤은 자 번역하거나 번역되거나 둘 다 돼요. 목적어 있네? 번역하는데 전환시키는데 일상의 경험을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1번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어지고 자 그다음 인터뷰에서 이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론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거 받아볼까? 일상의 경험을 움직임으로 바꾼다는 이론은 지지를 받는데 바로 그가 데디아를 밝혀냈을 때 맞는 얘기더라. 뭘 밝혀냈냐면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그 경험이나 어떤 일어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춤을 추긴 추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근데 뭐야 어디로 연결되냐 지금 여기잖아 그치 미안해요 자 밝혀졌는데 사실이라고 그가 뭘 밝혔을 때 바로 춤이 만들어질 수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발생하냐 그 전에 이미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뒤에 춤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이론이 성립된다로 이어지는 거지. 그치? 아, 사건이 있고 요게 춤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받아서 경험을 춤으로 표현한다라는 순서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맞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이러한 게 이론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 결과 누구든지 결론 맺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뭐에 대해서? 일상의 경험과 일어난 일과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이러한 사건이나 일 등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하고 자 여기까지 같은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에서 춤이란 어떤 의미다? 일상생활을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일상생활의 경험의 표현이다. 4번이 왜 어긋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연에서의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 때문에 자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의 춤은 춤 관련 이벤트들은 바로 주로 뭐다? 자연 속에서의 종교적인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종교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어긋나요. 동시에 아니면 다른 사건들은 다른 어떤 일어난 일들은 기본적으로 뭐 여가 생활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요 뒤에는 맞는다고 쳐도 앞에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안 된다. 생활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자 마지막 거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사건이란 그 개인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란 오브 추상명사는 똑같이 아까 뭐라고?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것에 형용사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이 돼요. 자, 그 사건이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전쟁이나 배고픔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일상에 일상적으로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탄생이나 여러분 자, 요게 가난이 아니죠. 뭐지? 퓨버티. 뭐지? 파벌티가 아니지. 퓨버티니 사춘기 그죠? 사춘기나 아니면 파운드가 이게 원래 파운드 뜻이 뭐니? 치다 파운드인 거죠? 이게 뒤에 곡식이 나오면 곡식을 빻다 이렇게 빻다 빻다 마치 기억 빻지 빻다 빻다 이거 그죠? 그래서 식사를 만들기 위해 옥수수를 빻는 것 같은 거 그런 일상의 생활도 들어갑니다. 주제는 뭐였다고? 아프리카에서 춤이란 의미가 뭐다? 일상생활의 자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주제 자 그다음 순서 자 순서를 조금 틀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좀 어려워서 야, 어렵다기보다 약간 헷갈려서 자칫하면 순서가 어긋나게 되거든. 자 보세요 앞에 자 주어진님은 평균적인 일반적인 테니스 선수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이란 건 뭐 아마추어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보통의 테니스 선수들 아마추어라 하자 그냥 아마추어들은 얘들아 서브가 뜻이 많이 원래는 서브 제공하다 그죠? 뭐 도움을 주다 여기서 뭐겠니 스포츠에선 서브를 주다 그죠? 비평가가 되는데 서브를 받을 때야. 아, 공 서브를 받을 때 아마추어들은 자 그때 그들의 눈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에다 고정돼 공을 쳐다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컨버스의 뜻이 뭐라고요? 컨버스의 반대로. 그럼 이제 프로는 어떠냐? 프로 선수 전문 선수들이 서브 받을 때 눈이 어디에 고정돼? 몸의 일부분들에 어디 누구의 몸에 상대방의 몸을 쳐다보다 이런 얘기야. 뭔가 얼핏 보면 뭔가 야하다 그죠? 상대방의 몸을 쳐다보다 나만 생각하나? 자 그러면 주장을 했죠 그죠? 주장을 했으면 항상 여기서 끝맺으면 안 되고 또 의문이 뜨잖아 도대체 왜? 왜 공을 안 보고 몸을 보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뒤에서 나올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왜
눈이 아니라 몸을 쳐다보는 날에 이유를 찾아야 돼. A를 보면서 물음표가 뜨는지 보자. A는 일단 이것 때문에 안 되죠. 그들의 훈련은 만들어줘요. 피드백, 이게 회로라는 뜻이 있어요. 피드백 회로를 만들어줘. 앞에서 뭐가 언급돼야 돼 일단.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왜 몸을 보는지 설명 없고, 그 다음에 훈련이 뭔지 없잖아. 그죠? 훈련이 뭔가 언급이 될 거 아니야. 그 훈련이, 그래서 그들의 훈련이 이러한 결과를 낸다가 이어지니까. 자, 얘가 들어갈 자리는 먼저 위에 대한 이유가 주어지고 훈련이 뭔가 언급된 뒤에 얘가 들어간다. 자, B를 넘어갑시다. B는 뭐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반적인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들이 이야기 듣게 되면 뭐 하라고? 바로 전문가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걸 하라고 이야기 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러면서 집중하라고 하게 되면 그 아마추어 선수들의 집중을, 관심을 그들의 상대방의 몸에다가 집중하라고 하면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B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프로 선수가 왜 상대방의 몸을 보느냐는 설명이 있고 난 뒤에 그러나 이렇게 시켰을 때 아마추어는 어떻게 되냐가 들어가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B도 바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왜 몸을 집중하냐라는 설명이 없어요. C에 그게 나와 있거든. 자, 보자. 전문가 선수들은 선수들은 subconsciously 뭐라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다르죠. 잠재 밑에 깔린 거니까. 잠재의식적으로 사용해요. 몸에 대한 무엇을 큐 뭐지? 단서를 사용해요. 누구의? 바로 그들의 상대방의 단서를 사용해요. 목적은 예견하기 위해서인데 어디로 공이 향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거. 이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게 합니다. 전문 선수들이 빠르게 대응하도록, 정확히 대응하도록 그 서브 들어온 공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가 설명됐다? 몸을 쳐다보는 이유가 설명이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A로 갈까 B로 갈까 보는데 보세요. 일단 왜 쳐다보는지 설명됐지, 그지? 그럼 B에 이어지면 또 벗이 뭘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전문 선수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아마추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라고 받을 수가 있잖아. A는 왜 힘들까? 지금 훈련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됐어. 여기서 C에서 A나 B로 가는 게 헷갈리는데, 쌤, A로 가도 되지 않아요? 되긴 되지, 여기서까지. 근데 보세요. B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훈련이 언급이 돼요. 수백 시간의 훈련이 언급되고, 이 훈련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들의 훈련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로 지금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먼저 오는 게 자연스럽다. 마지막에 훈련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래야 B에서 A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안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 역적 때문에 또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B로 한번 가보고 그대로 좀 해보면,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아마추어가 이걸 따라 하면이라고 뭐라고 이거? 탑픽을 줬고 대답을 볼까? 자, 그들의 아마추어의 능력에 어떠한 향상점도 없게 됩니다. 궁금하지, 그치? 그래서 원인 밝히는 거야. 그 원인은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능력을 발달시켰는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항상 뭐라고?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단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이게 only after 강조죠. 오직 뭐 한 뒤에 이 능력이 개발되냐? 수백 시간의 훈련을 한 뒤에 개발이 되고 훈련이 언급돼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결과가 뭐길래? 바로 피드백 회로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 피드백 회로는 역할이 도와줍니다. 이 누구의 댐은 전문가 선수들이 발달시키고 연마하게 해줘요. 전략들을. 이 전략들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가장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힘든 이유가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라는 얘기로 표현이 되고, 아마 틀린 사람은 C에서 C까지 잡았다 쳐도 아마 AB로 가지 않았을까. C, AB로 단서가 끝에 있었습니다. 자, 37번도 보기 좀 어려워요. 37번도 왜 어렵냐면 요 this letter instance 때문에 어려워요. 이 뭐니? letter 외웠죠? who? 자, 반대말은 뭐고? the former 뭐지? 전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나온다? 두 개의 예시가 바로 앞에 등장해요. 전자와 후자라고 하는. 근데 그 예시가 전자 후자라고 잡기 좀 힘듭니다. 근데 분석해보면 전자 후자로 나뉘어요. 그걸 한번 분석해볼게요. 아마 틀린 사람이 있다면 요걸 아마 캐치 못해서 틀려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권이 앞에 보자.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뭐라고? 수학을 가르치는 거 모든 수준에서라는 얘기는 초, 중, 고, 대딩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in rich가 뜻이 뭐지? in rich? 뭐죠? 풍부하게 만들다. BPP네. 모든 수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뭐에 의해서? historical reflection 뜻이 뭐니 얘들아? 반영. 물리적으로 반사, 반영, 또 다른 뜻이 있죠? 반영 말고. 심사? 숙
수고, 깊은 생각, 성찰, 그죠? 심사 수고. 즉 역사적인 성찰에 의해 가르치는 게 풍부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아, 수학 가르칠 때 역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이런 얘기야. 역사가 도움 되긴 하지만 아마도 그러한 consensus 뜻이 뭐지? 일치. 일치. 그죠? 의견 합일, 의견 일치가 되고요. 의견 일치고. 자, 혼동 어휘가 있죠. census 얘 뭐지? sensor 얘 뭐지? 검열관. 뭐가? sensor 동사로 검열하다, 검사하다고. census는 뭐니? 이건 인구조사, 인구조사. 세 개 다 달라요. 의견 일치, 인구조사, 검열하다. 명사는 뭐고? 검열. censorship이라고 씁니다. 검열, 검사. 자, 그래서 자 동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가 도움되긴 도움되지만 아마도 그러한 의견일치, 어떤 의견일치, 역사가 도움된다는 의견일치는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뭐 할 때? 바로 향해질 때. 어디에서? 어디니? 세컨드리 스쿨. 중등 과정에서. 주제입니다. 주제 뭐다? 뭐가 어디에 도움된다? 중등 과정에서, 중등에서 수학 과정에 뭐가 특별히 도움된다? 역사 수업이, 역사적인 어떤 내용이 특별히 도움된다가 질문의 주제입니다. 왜 그렇지? 왜 특히 중등이지? 그 내용이 밑에 나와요. 자, A를 가봅시다. A. A는 일단 여러분 요거 할 때 강조금은 눈치챘습니까? 우리는 빼고 해석할게요. 그래서 A는 딱 읽자마자 나중에 오는 거야. 왜? 이러한 후자의 예시에서. 앞에 뭐가 나온다? 전자, 후자 예시가 두 개 나온다. 그 뒤에 얘가 들어간다. 뒤에 거에 예시. 이런 후자 예시에서 특히나 어쩌고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B로 넘어가자. B. 자, at this level은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위에 뭐가 나왔니? 중학교 수준 나왔네? B 바로 이어져도 크게 무리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학교 수준을 맞자고. 이러한 중학교 수준에서 역사적인 일치만 당연히 뭐겠니? 이건 풍부함은 가질 수 있어요. profound 또 나왔는데 뜻이 뭐였죠, 형사로? 심오한. 심오한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왔고. 영향이 나왔다는 걸 주목하세요. 자, 그럼 또 강조구문이야, 그렇게. 자, 그럼 빼고 얘기하자. 중학교 수준에서 왜 이 심오한 역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은 먼저 경험해요. 수학의 힘을 경험하고. 왜? 중등과 수학이 어려워지잖아.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폭넓은 스코프, 뜻이 뭐지? 범위, 영역. 폭넓은 범위나 영역을 뭐에 대한? 수학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이 수학의 정말 활용이 무궁무진하고 나라는 걸 중등 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초등까지 이게 없었나 봐. 중등이 막 어려워지니까. 하고 보세요. 자, 여기서 전자 후자 예시니 없니? 예시가 없죠, 그죠? 뭐야? A가 이어질 수 없다. 답 나왔네? B, C, A로 가면 돼. 자, 의심나만 뭐만 확인하면 돼? 혹시 C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전자 후자의 두 개 예시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문제 풀립니다. 자, C로 가보자. 자, 희망적으로 말하자면 바라건대 한번 보세요. 이거 this cognitive effect 뭐니? 이러한 인지적인 영향 뭘로 받을 수 있니? 위에 뭐가 나왔어? 이펙트 나왔죠. 여기 뭐가 나와서 깨닫고 경험한 다음에 다 한 단어로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묶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인지적인 영향은 스티미널이 뭔가 자극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결과 따라서 야기시켜요. 기대와 열정을. 뭐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의 깊이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야기시킨 기풀. 수학 포기하게 되더라. 자,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뭐다? 번 앞에까지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는 전자의 예시고요. 그 뒤에 보죠. 그러나. 그죠? 이건 좋은 예시란 말이야. 그러나. 자, 혼란스럽게도 이 어떤 인지적인 영향이라는 건 또한 무섭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누구한테? 학생, 나 같은 사람, 학생들에게. 이 학생이란 결여되어 있는 학생인데 분명한 구조가 없는 학생. 본인의 수학적 학습에 있어서. 예시 1, 2로 나뉘죠. 1번 예시는 뭐니? 뭔가 흥미가 생기는 학생의 경우고. 이번 두 번째 예시는 뭐예요? 후자는 바로 수학을 무서워하는 예시가 주어지고. 그래서 A로 가서 이러한 후자의 예시일 경우에 바로 특히나 수학에 대한 역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이해 구조에 있어서. 이 이해란 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역사는 제공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역사는 제공할 수 있어요. 논리를 뭐 사이에서? 수학적 개념의 정의와 그 수학적 개념의 적용 사이에서 예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면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옛날에 뭐 당구 치다가 삼각형을 개발하게 됐고 뭐 이런 예시를 해주란 말이에요. 당구는 농담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의 역사적
일례를 들어주면 애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언급을 해줘라. 역사적인 뭐 이야기들을. 아니면 좀 더 역사적으로 정확히 하자면 뭔가 또 두 번째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뭐 사이에서 적용, 즉 정의, 그리고 어떤 개념의 이론에 대한 적용과 그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등 과정 이제 어려워지는 딱 수학 중등 과정에서 역사적인 걸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줘라.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질 것이다. 아이들에게 도움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시간만 보고 있죠. 서로 다른 이유로, 그지? 여러분들은 빨리 갔으면 하는, 나는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지금 아,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네. 보시고 이해한 거면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못 봤어. 단어 드린 거 외워서 보시고. 못 봤어. 신경 못 보여주기 훨씬 많이.